어떤 상황이에요? 차가 지금 있잖아요. 거의 뭐 사형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차가 잘 빠져가 피한다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나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긴급출동차를 불려가지고 겨우 빼냈는데 여기 이제 나무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 그 보자 미션 오일이 새가지고요. 차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예 지금 대형 사고를 당했네. 예. 야 지금 이 안 가뜩이나 지금 숨이 깔딱거리면서 예. 오도가도 못했는데. 수명도 지금 19년째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상태도 안 좋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폐차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고쳐도 돈 많이 들 건데 예. 그냥 걸어 다닙시다. 예, 그랬죠. 예, 오늘 버스 타고 예. 7시 50분에 버스가 나온다 하더라고. 예. 버스 타고 가야지 뭐. 예. 사과해요. 들어간대. 아유, 미안하다. 나무 못 봐가지고. 마스크 챙기고. 버스를 탈지 우리가 차를 하나 얻어 탈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끝까지 걸으려면 두 시간은 걸어야겠는데. 아, 나 이제 걷고 걸으면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도세. 차 없는 생활을 이렇게 유지해야 될 것 같네요, 당분간. 못 고치면은, 예. 저거 차 신청하면은 나올 때까지, 예. 한 6, 7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예. 뭐 한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장담을 못 합니다. 1년씩이나? 예. 1년씩이나 걸어 다니라고? 예. 이 녹즙 한 잔 마시면서? 나 뭐 어쩌라고! 스님 불안한 호흡 해 하셔야지. 예. 근데 신선생, 여기서 지금 버스가 여기서 쓰나? 예. 그 버스비 얼마인지 알아요? 버스를 안 타봐가지고 버스비를 모르겠네요. 얼마 나올지. 나도 버스비 몰라. 예. 차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 버스 시간하고요. 버스 요금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네요. 여기 신촌까지 오는 버스는 하루에 3번. 예. 그 차 놓지만 여기 뭐 어디가도 못 하거든요. 걸어와야지 뭐. 방법이 뭐 걸어오든지 아니면 여기 지나가는 차 조금 태워 달랄까요? 도시는 안 되는데 여기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도 자유롭네요. 아무래도 오늘 이 처음 나오니까. 그래요? 차 없는 차가 있는 게 더 자유롭지가 않고. 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 자동차, 그 트럭 사고 일으키고는 미안한 마음도 없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또 적응하네요. 자유스럽게. 그래요? 예. 몸도 약한데 이제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데. 뭐, 다리는 튼튼해지겠죠. 아, 그죠? 예. 어때요, 물 상태는? 예. 다시 이제 물이 논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놨거든요. 이제 걸어서 우리 내려왔는데, 예.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가다가 또 뭐 이렇게 중간에 또 어둡타가지고 집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갑시다. 예. 오늘 어떻게 스님이 오늘 이렇게 농협에 왜 왔어요? 나 농협 3년짜리 적금 파는 예. 날. 예. 그래서, 오늘 적금 타면, 빚값 봐야 되고요. 빚 1,000만 원 갚고, 그리고 신선생님 중고폰 고장났더라고, 폰이. 신선생 폰 하나 사주고, 그리고 얘도 따박따박 매달
30만 원씩 3년 넣어가지고 1,100만 원. 한 이자가 한 70만 원 되더라고요. 3년 되니까. 타는 날이에요. 가요. 예. 신선생님들 혼사 줄게요. 예. 어떻게 다리 안 아파요? 아니, 괜찮네. 괜찮아요? 그래도 날이 더우니까 약간은 저거. 그래요? 좀 기다려요. 아직 시간이 있더라고. 첫 차가 7시 50분으로 알았잖아. 근데 7시 10분이래요. 큰일 날 뻔했다. 누가 안 태워줬으면. 하루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덥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어요. 얼마나 걸었어요? 꽤 걸었네,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생전 안 걷고 트럭 타고 다녔는데, 뭐. 그냥 걸어보는 거지. 다리가 약해졌네요. 한 만보 걸었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올라갑시다. 예. 신선생, 이제 이게 끌려 나가는 꼴이네. 예. 아, 차가 지금 며칠 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탈출을 시작하네요. 끌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입니다. 자동차 사고 접수및 상담은 1번. 정비공장 가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상태를 보고 수리가 가능할지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인데 검사가 이게 안 되니까. 예? 검사가 잘 안 되니까 소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칠 만에 길까지 물이 차가지고 차가 그 피하다가 나무 뿌리하고 부딪혔는데 이제 차가 이제 박살이 났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생은 앞자 운전석 자리 타고 저는 뒤에서 끌려가고 있어요. 고쳐가지고 쓸 수 있을지. 오, 이렇게 운전석까지 붙잡혔어요. 트럭이 수명이 다 되긴 했는데 아직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즙을 짜가지고 그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마시면 다른 거는 안 넣을 거예요. 설탕 같은 것도 없이 액기스 안 넣고 1리터 물에 레몬을 이렇게 쭉 짜. 그래서 레몬만 원액을 뽑아. 그래서 1리터에 하나 짠 액을 원액을 넣어. 꿀 반 숟갈이나 한 숟갈 넣고 물 많이 타요. 80대 한 20 정도 물하고 레몬하고 그렇게 해서 마시면 물 레몬 꿀. 그러면 그러면 이게 몸에 있는 묵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빠진다고. 이걸 한 몇 주 먹어야 될까요? 아, 보통 보면 완전히 몸에 있는 독소 빼는 게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하더라고요. 생각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어제 저녁 때부터 해갖고 지금 오늘 먹고 있는데 왜냐면 레몬 속에 비타민C라든지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꿀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미네랄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또 배고프면 물 좀 더 드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 그 간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그런 걸로 아직 많았어요. 예, 많이 나와요. 이 지금 여기 이제 엔진 오일 있잖아요. 거기도 다 샜고요. 미션 오일도 다 새가지고요. 이거는 이 차값보다 수리비가 있잖아요. 더 많이 들고 그렇죠. 이게 검사를 맡을 때 또 합격이 될지 뭐 안 될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담을 못 해가지고요. 폐차를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며칠 전에는 폐차비 100만 원 준다 했잖아. 아, 그때는 이제 폐차사 이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폐차 비용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신선생 인사해라 마지막. 되겠다. 고생했어. 이것도 빼고.
꺼내니까 딸랑 두 개네. 딸랑 두 개 가자. 자, 미안하다 고생 시켜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시켰다. 우리 근데 못 타요 이제. 우리 이제는 뭐 조만한 차를 사야죠. 뭐 전기차를 사기 전에 조만한 차를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또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되죠. 아, 머리야. 예. 예, 스님 오늘 어디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레몬 디톡스 오늘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중 점검 좀 해보려고. 예. 너무 배가 고파요. 선이 잘 참아야 됩니다. 제가 뭐 고프고 힘이 없어요. 아,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거. 한번 가봐요. 예. 오늘 몸무게를 한번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빠졌었는지 모르겠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57.2kg. 신선생님은 그 녹즙을 야무지게 드시니까 살이 안 빠져요. 45.7? 예. 별로 안 빠졌네. 예. 더 이상 빠질 게 없나? 더 이상 몸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45kg에서 멈췄나 봐요, 선생님. 선생님도 뭐, 저번에도 비슷하네, 그게. 맞지? 예, 네, 예. 네. 맞지? 레몬 그거 한다고 했어요. 녹즙 먹을 때랑 레몬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아, 네. 한 4일도 하기로 했거든요, 5일 정도. 할인 할 거거든, 레몬 디톡스를. 좀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솔직히 다 얼굴이 더 작아지신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레몬 디톡스 3일째인데,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에는 전혀, 평상시대로 그대로였고요. 첫째 날은 그래도 안에 그 장기에 그래도 뭐가 있었나 봐요, 영양소가. 그래서 제가 레몬을 이거를 한 두 병 정도 마셨어요. 근데 첫날 아침에 마시고 나니까 대변을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첫날. 그리고 이제 첫날은 괜찮았고, 둘째 날 대변이 뭐 조금 나오고, 두 병, 있던 날 요거 한 세 병? 세 병 마셨어요. 아, 이게 너무 쉬어서, 그거 뭐야, 막 속이 안 좋은 사람 뭐 안 된지 아니야 그러는데, 위가 안 좋고, 헛물 올라오시는 분들은 레몬을 생수에다 조금 한 방울만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주 작게 넣어야 되고요. 저는 위도 또 튼튼하고, 계속 그동안에 녹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위에서. 소화 흡수를, 그, 위산을 분비하는 게 아니고, 흡수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제가 녹즙에서 바로 이제 레몬 디톡스로 나갔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었는데, 어제 너무 분주했잖아요. 예. 어제 우리 뭐 했죠, 신선생? 어제 그 부산에 갔어요. 이렇게 그 중고차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입하고요. 하나 샀어요, 근데? 예. 얼마짜리? 13년 됐는 차인데요. 그 80만 원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저렴하게 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돈은 어디서 났는데? 돈은 뭐, 우리 스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금 전에 이제 이렇게 그거 이렇게 했는가 하고요. 이래저래 해가지고요. 그럼 뭐 갖고? 예. 그래서 상태는 좋더라고요, 차가요. 네. 13년 돼도요. 그래. 아직 탈만하더라고요. 아, 진짜?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잘 샀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거기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타고 왔잖아, 그죠? 예. 괜찮던가, 그래? 예. 뭐, 에어컨도 잘 되고요. 차도 뭐,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한 20km 이상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만약에 이 정도 되면 나도 좀 좋은 거, 좋은 차 좀 갖고 싶고, 그렇기는 한데, 아, 좋은 차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트럭 전기차를 이제 좀 예약을 해놔야 돼요. 시간이 걸리거든, 그거. 그러면 그게 한 1년 정도 걸린다만, 내년까지, 보조금까지 받으려면.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하느니, 그죠? 신선생님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선생님 명의로 이제 샀어요. 그래갖고, 신선생님 관리를 잘 하시겠죠. 이제, 신선생은 이제 그 녹즙 단식이 거의 24, 25일째 들어오는데, 몸 상태와 어떻게 괜찮은지. 지금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녹즙에 이제 몸이야. 서서히 하는데, 살은 이렇게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아주 뭐, 이렇게 에너지의 원활함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에너지가 빠지더라고요. 녹즙은, 신선생, 탄수화물이나 녹즙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짜잖아요. 예. 영양분이 있는데, 레몬 디톡스는 레몬하고 꿀 조금 넣고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니까, 오래 묵어있는 있잖아요. 장기에 묵은 그런 변들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 혈관을 청소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몬을 좋게 생각하더니, 레몬산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우리가 말하면 그 하수구 청소한다는 거죠, 하수구. 네. 하수구에 오래 지나면 하수구가 막 묵은 때가 끼고 머리털락도 막 끼고 온갖 것들이 끼어서 막히잖아요, 혈관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혈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이 아는 뭐 1리터를 마시게 되는 게 아니고 몸에서 원하는 만큼. 많이 먹 땡기면 좀 더 많이 마시고. 안 땡기면 안 마시고 그러는데, 어제 이거 한 3병 마신 것 같은데요? 예. 나 지금 7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살은 빠지고 그러는데, 이 장청소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나 피부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얼굴이 팍싹 가버리거든. 살이 막 완전 확 빠지면은. 근데 나 옛날에 힘들 때 더 주름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힘겹고 막 밥 많이 먹고 이럴 때가 그때 막 보면 내가 보면 인상파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일도 그래 많이 안 하고요. 그죠, 신선생? 예. 우리 신선생 나 많이 도와주잖아요. 예. 아주 더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예.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예. 감사해요. 이제 이번 9월 되나요? 예. 9월부터는 이제, 9월부터는 저도 녹즙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8일째. 31일까지 한 8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즙으로 돌아가면 또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저도 궁금하고, 생각들도, 물론 생각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생각은 없어요. 끊임없이 뇌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이 흘러가거든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마음이 진짜라면 안 바뀌겠죠. 마음이 진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다고요. 예. 그럼 의식도 진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의식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삶의 변화에 따라서 흘러가거든요. 저는 9월에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저 자신이 궁금해요. 신선생 내가 그 레몬 디톡스 하니까 신선생 보기에 아주 어때 보여요? 아, 지금 보니까 얼굴도 훨씬 낫고요. 아주 몸이 최적의 상태 같아요. 그래요? 예, 에너지도 아주 원활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아마 사람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보다도 음식을 먹지 않고요. 이렇게 할 때가 가장
그 최적화 상태로 잤습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스마트하니까 몸이 그죠? 예. 밥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예.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예.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항상 시험 때에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 전부터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도 제가 제 자신을 시험 때 올려 보니까, 아, 내가 가만 보니까 먹지 않은 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냥 신 선생 녹즙 마실 때도 그거 보면서 대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마시는구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 욕망이 다 떨어졌지? 놀랄 만큼 변하더라고. 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신 선생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죠. 초기에 신 선생님 우리 국수 한 번만 먹자고 내가 그리고 대구 갔을 때도 신 선생님 우리 뭐 한 번만 먹자. 그때도 과일만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 안 사주고 말이야. 그래 내가 먹으면 얼마 먹겠냐면서 그랬잖아요. 예. 후회 안 돼요? 아 전혀 뭐 후회는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무것도 안 먹을 줄 몰랐잖아. 예.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게 될 수 있을지. 나는 레몬 디톡스 하게 되면 내가 힘도 쭉 빠지고 아무것도 못 할 줄 알았는데 어제 우리가 차가 없어가지고요. 한 시간을 걸어 내려갔어요. 마지막에 시간이 없는 거야. 한 시간을 걸어 내려갔는데 버스 타는 시간까지가 딱 25분이 남았는데 그때 마침 부산에서 어떻게 출장원 그죠 그분이 예. 우리를 딱 태워가지고 예.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는 바람에 막 정확하게 가가지고 우리가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우리가 중고차를 살 수 있었죠. 예. 아 근데 이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 버스 진짜 오랜만에 탔거든요. 나 대학 다닐 때부터 나 버스 탄 적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해요. 좀 어떻게 그리 됐어요? 저는 항상 내 차를 갖고 다녔거든요. 사는 곳이 항상 시골 구석이기 때문에 버스가 없단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최하의 중고 7천만,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사서 탔단 말이야. 빌린서라도. 근데 버스를 탔는데 마스크 해야 되잖아. 마스크로 하지 버스는 문이 다 닫혀 있지 에어컨 틀면서 자취 열로 다니지 앞에 뒤에 냄새 나지 그 일반 사람들이 술고기 먹고 담배 피우고 막 하는 사람 냄새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 그게 지옥 같았어요. 한 시간 두 시간 몇 분간 와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다. 그래도 지하철은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좀, 그 지하철 갈아탔잖아요. 예. 타겠던데, 버스가 제일 답답하더라고. 아, 이게 폐쇄공 구조이 이렇게 오겠구나, 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냄새 공격까지 들어오니까.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예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냄새 엄청 민감하거든. 죽는 줄 알아야 돼. 제일 3일째입니다. 3일째, 이제. 뭐 맨날 이거 먹는 거 보여줘봤자 다 똑같아요. 그냥 이거 마시는 거예요. 이거 이것밖에 안 먹어요. 하루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요거 네 병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 상태에서 또 이제 7일 뒤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다시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하든지 하여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동에서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